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왜 아무리 해도 독서는 제자리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독서 하루에 몇 지문씩 합니까? 아마 여러 지문들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독서 지문은 마냥 어렵기만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독서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공부 방법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왜 독서 실력이 늘지 않는지 그 원인과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는 독서 실력이 늘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독해를 할때이 모든 문장을 해석하려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문장이죠.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다 해석을 해야지만이 문제를 풀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독서 실력을 줄이는, 오히려 독서 실력 향상을 막는 바로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한 지문이 한 100개의 문장이 나온다고 쳐볼 때 100개의 문장에 모두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요즘 수능의 추세에는 100개의 문장 중에서 이글 전체를 이루는 뼈대, 약 10개 문장들, 그 문장들 간에 서로 비교, 그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 매달리는 순간은 나는 요즘 트렌드인 핵심들의 관계나 비교 등을 묻는 그런 문제를 풀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장을 매달린다는 건 미시적으로 글을 읽게 된다면 지금 문제 추세인 거시적인 것은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문장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모든 문장에 매달리지 않는 거겠죠. 그럼 모든 문장에 매달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거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고 반드시 첫 문장에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라고 분명히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측을 했을 때, 그래,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라고 내가 예측한 내용과 예측한 내용이 아닌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내가 예측하지 않은 부분들, 요 예측한 내용이 아닌 부분들의 문장이 나오면 과감하게 이것들은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비행기는 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뜨는 거지? 라고 예측해서 뜨는 방법에 속하는 단어들만 내 문장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읽어가다 보니까, 이거 필요 없는 문장들이야. 나는 지금 뜨는 방법을 기대하고 있는데 방법이 안 나오네? 라고 하면은 빠르게 스킵하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했을 때는 중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이 선별이 되는 거죠. 선별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자, 잘못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장들은 무조건 넘어가라는 건가? 아닌 겁니다. 선별 독해라는 건 내가 예측한 걸 통해서 독해의 강약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것을 기대하고 읽으면 기대했던 문장들은 조금 더 집중하고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예측했던 기대한 문장이 아니야. 그럼 이런 문장들은 읽더라도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거니까 집중을 덜 하자. 만약에 이런 문장들을 이해를 못했더라도 그냥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그런 강약 조절을 연습하면서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 내가 과감히 제거한 문장들은 선택지에 나오더라도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라는 과감한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다시 수능의 본질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걸 묻는 문제에서조차도 이때 선택지에 올라오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일지라도
핵심 문장이 만약에 양력이 중력보다 커질 때 비행기가 뜬다 라고 하는 더 클 때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답으로 만든다면 이 문장이 중요하죠. 오답으로 만들 때 이 문장은 양력이 중력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장을 벌써 읽을 때 내가 기대했던 문장이야,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방법에 관한 거야 라는 부분을 잡아냈으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더라도 이 핵심 문장, 쉽게 말하면 A는 B라고 한다면 답에서는 나 B로 만드는 거지 전혀 이글 핵심과 상관없는 C나 D를 갖고 와서 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수능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문장을 이해했느냐 라는 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의 전개상 이 글쓴이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네가 파악해서 큰 뼈대에서 나머지 것들을 추론하거나 이해시켜서 한번 답을 맞춰봐 라는 게 수능 독서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히 그렇게 쳐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기준을 잡고 예측을 안 한다면 선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전체 뼈대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골라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글읽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준을 잡고 예측하면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거푼다면 만약에 긴 지문일 경우는 약 15분을 두고요. 지문은 10분을 투자하고 문제는 5분 정도를 투자하세요. 자, 우리 비문학에서 중요한 건 지문입니다. 지문. 지문만 제대로 읽으면 문제는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자 지문을 10분 정도 읽을 때 선별 독해 할 경우는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기준을 잡은 것을 기준에 해당하는 문장이나 내용만을 머리에 두고 그거를 찾는 거죠. 해석이 아니고 그 문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이 나왔다고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필요한 거 있네, 이게 있네. 그러면 내가 요런 핵심을 또 오른쪽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위한 정리가 아니고 핵심 문장이 요거니까 요걸 토대로 본다면 다음 문장은 이게 나와야 되겠네. 논리상 다음 문장이나 다음 핵심을 또 추론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선별을 통한 문장을 잡았고 또 그거를 정리하면 논리상으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고 나는 분명히 마음 편하게 읽고 있는데 천천히 읽고 있곤 있는데 논리상으로 벌써 독해가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뼈대도 정리가 돼 있고 그 뼈대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문제는 금방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시간을 정하고 독해했을 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하지 말고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때 분석하는 방법은 내가 독해 정리한 부분과 독해하고 핵심이라고 잡은 부분을 정리했겠죠. 이 부분과 문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독해를 했을 때 핵심이라고 잡았는데 문제를 보니까 그 핵심이 안 나왔네. 그럼 내가 독해를 잘못했구나. 또는 내가 지금 핵심이라고 잡은 부분에 핵심 내용이 사실 없었네. 문제는 이 내용이 나왔는데 나는 그걸 못 잡아냈어 라고 한다면 역시 독해를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토대로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윗글에서 읽었어야 되고 정리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피드백,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을 역으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해할 때 내가 어느 부분에서 기준을 잘못 잡았는지 쉽게 말하면 약점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기출문제로 하면 돼요. 수능 6, 9, 고 2, 6, 9 보면 되고요. 또 고3 교육청 보면 되고요. 또 사관학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분석하고 나서 이제 뭐 니트든 뭐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건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문장, 매 단락의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 기준을 통해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해야 된다. 또 첫 단락에서 앞으로 본론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순서로 나올지 또 역시 예측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예측을 했으면 뭐하라? 예측한 문장들을 찾아라.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예측한 문장을 선별하면서 독해를 하고 이것을 빠르게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일단은 시간을 먼저 15분 또는 10분을 두고 실전처럼 연습하라.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재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나의 지문 독해의 약점을 파악해 간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은 기출문제로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독서는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독서는 한마디 덧붙이면 매일 눈뜨면 제일 먼저 하세요.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일 먼저 해야 이 독서력이 늘면 문학 역시 보기 선택지라는 논리관계에 잃는 힘을 필요로 하고, 수학도 주어진 조건들의 논리적 관계를 보는 거고, 탐구도 주어진 조건들의 관계를 보는 거고, 영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눈뜨면 비문학 지문을 뭐 두 개 내지는 세 개를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것 같고, 한 지문은 저는 분석하는데 문제는 15분 풀었으면 분석은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요하고요. 많이 풀기보다는 한 지문을 여러 번, 한 번 여러분들이 15분 풀고 나서 분석할 때는 그 다음에 지문 중심으로 할 때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네 번 읽어보면서 한 개의 지문을 반복해서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요약되는 문장이 10문장이었다면 나중에는 5개 문장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전체 뼈대만 필요한 문장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한다면 여러분 모두 독서의 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